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꾸거나 내버려두거나 사랑하라 입니다. 버려야 할 것, 남겨야 할 것,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은이는 베르벨 바르테츠키, 옮긴이는 박재헌, 펴낸 곳은 걷는 나무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치료 권위자이자 전세계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벨 바르테츠키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를 통해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에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심리 수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 중에 라인홀트 리부어의 기도문 일부가 인용되어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글이라 다이어리 맨 앞장에 해마다 써놓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바꾸거나 내버려 두거나 사랑하라. 여유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일부에 속한다. 라인홀트 니부어는 독일계 미국인으로 신학자, 철학자이자 정치과학자였다. 그는 여유로움의 온전한 본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하느님은 내게 여유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용기를 주시고 서로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신다. 여유는 통제와 권력의 대극에 있지만 방관이나 무능을 의미하진 않는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 때 여유를 배운다. 바꾸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저항을 멈추고 자신을 믿어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에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말고 능력 밖의 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도 마라. 누군가의 사랑이나 애정은 힘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그저 바랄 수만 있을 뿐이다. 경험은 내적으로 기꺼이 포기할 것을 가르쳐준다.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반드시 갖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여유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것들이 반복해서 몰려왔다가도 이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이것만이 평안을 찾는 길이다. 감정과 싸우다 보면 상태는 더 나빠지고 더 큰 불안에 빠져버린다. 여유로워지려면 정신적 및 신체적인 관계와 접촉이 필요하다. 안정을 느끼고 내면의 긴장이 풀어지는 사람이나 장소가 도움을 줄 것이다. 여유는 불안을 감수하는 관용이자 모든 것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이기도 하다. 인생은 금방이라도 바뀔 수 있다. 미래에 있을 재앙을 상상하며 일어날 사건을 걱정하는 대신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그것에 감사하자.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여유의 또 다른 부분이다. 남편과 헤어지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 집을 찾을 때, 자신의 의견을 터놓고 말할 때 등의 순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끝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일은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성공이나 이득을 얻을 기회도 함께 가져다 준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필요하다. 영향을 줄수 있기에 머물러야 할 지점이 있는가 하면 더는 할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올바르게 놓아주는 지점이 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노력이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결정을 내리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꿈이 너무나 원대한 나머지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이런 마음만으로는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라.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할때 저항과 장애물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놓아주는 편이 낫다. 여유로움에 다다르려면 무엇이 그것에 방해되는지, 여유로워지기 위해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이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한다. 여유는 확신이 전제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다가올 사건을 수용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한계 이상으로 넓어진다면 때로는 감정을 끊어내는 것도 내면의 단단한 기반이 형성되게끔 돕는다. 이때 당신의 내면은 더욱 쉽게 놓아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명상 또한 도움이 될수 있다. 여유와 용기, 지혜는 격변을 건설적으로 다루는데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바꾸거나 내버려 두거나 사랑하라.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